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오늘은 부산 기장군 교리의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이 살짝 가면서 마지막 더위를 하는데 이제는 가을에 선선한 여름은 오는데 가을은 뭐 독서의 계절 이런 건데 공부 참 하기 좋은 시간으로 가고 있는데 자, 오늘 질문은 네, 신정집과 그 시댁집에 지금 사정을 말씀해 이게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지금 네, 부모님의 산소 이 질문이에요. 지금 요즘 벌초 때가 되니까 더더욱 그죠? 이렇게 산소 벌초하러 가족이 모이는데 지금 이 중에는 산소를 계속 고집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느 집안에 이렇게 가보면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뭐 화장해서 간소하게 하자 간소하게 간소하게 결국은 이것도 무시는 거예요. 납골식을 하든 납골식을 하든 또 혹은 나무에다가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수목 수목장을 하든 보시자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기를 물어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하실 때 산소 당사자, 즉 부모님이나 조상님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자, 이 A라는 분의 집이 하나 있다. 근데 이 집을 요게 인연이 되는 가족들이 아주 신기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집주인, 즉 A 집인데 A라는 분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봐. 자기들끼리 이제 뭐 가라는 분, 나라는 분, 자기들끼리 뭐 계속 그 집을 고소하자. 부모 대대로 내려오는 또 어떤 분은 뭔 소리야 지금 그런 게 옛날 부잣들을 하면 되냐 새롭게 뭐 좀 단장을 해야 될 거. 이 자기들끼리 계속 이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빨리 들어가 보셔야 돼요. 반성하시라는 거죠. 아니, 이 집주인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해줄까요? 이렇게 하면 끝난 거를 계속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있어. 그래서 A라는 집인데, 여기서는 조상님, 부모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상님, 부모님.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답을 듣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면 돼. 되게 쉬워요. 여기 본인한테 물어보고 하자 이러면 끝나는데 그런데 이게 돌아가신 분한테 이렇게 어떻게 해드릴까고 이렇게 물어보자 요 이야기가 잘 못 나와. 이유가 뭘까요? 없다 생각하시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돌아가신 분한테는 물어보자 이걸 못해. 왜냐면 돌아가신 분은 왜 못 물어보냐 모르게 핸드폰 번호도 모르게 네. 휴대폰 번호를 몰라요. 휴대폰. 즉 소통하는 방식을 모른다. 소통 방식. 그래서 요 방식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모르다 보니까 질문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질문은 제가 요거에 전화번호를 알아. 돌아가시면 전화번호를 알아서 소통을 제가 알 줄 알아. 그래서 제한테 물어봐라고 이렇게 바로 직접 이야기하는. 이런 건 되게 쉬우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면 요게
제가 지금 이 질문한지 질문 안 친정 그럼 시대 이게 지금 읽어보면서 제가 다 질문했어요. 읽어보면서 질문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인데 항상 잊지 말더라. 지금 시대에 맞게 하라. 여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하라는데 여기 보면 지금 시대하고 상관없이 한수 고집하는 거 있어. 고집. 조상님들은 지금 시대에 맞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화장해서 간소하게 낙골식이나 손목장 하자 의견을 물어보진 않고 그럼 지금 시대에 맞게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시대에 맞게 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 산소 벌초하러 가는데 막 즐거운 막 소풍이다 막 1년에 한 번 하는 게 너무 신난다 막 벌써 한 달 전부터 설레이고 막 가고 싶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고 또 그 가기 싫은데 뭐 또 오라니까 막 가야 되고 막 또 안 오면 벌금 내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가족들의 화합의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야. 이거 지금 20년, 30년 전만 해도 갈등이 아니고 그때는 큰 형님이 해라고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큰 형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안 들어요. 지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물어보면 똑같이 답을 이렇게 해요. 화장해서 없애라. 이렇게 답이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답을 해주면 또 사람들은 이게 답이 같다고 또 끝나면 안 돼.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지. 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야지 가족들한테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왜 할아버지가 화장해서 뿌려서 없애라 했느냐 이랬을 때 이걸 대답을 해야 돼. 첫 번째 내가 좋다. 조상님 좋다 이 말이에요. 조상님 왜 좋습니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내가 좋다. 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해. 내만 좋냐? 너희들도 좋다. 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너희들도 좋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효도하지도 않았는데 꼭 이럴 때 너무 질문해요. 그래도 조상님 고마움을 우리가 후손들이 알고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전혀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때는 또 질문을 잘해요. 그래 그 말을 정말 잘했다. 오늘부터 네가 그럼 내가 일러준 대로 효도를 잘 할래?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일 식사 때마다 부모님 조상님께 고마워해라. 부모님 조상님께 고마운 표현하라. 이렇게 지금은 지혜로운 조상님들이시라. 시대에 맞게 하시오. 옛날에는 조상님들도 배우기를 꼭 상소해야 된다 그러고 막 화장하면 두근 죽는다고 막 이런 걸 듣고 배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 자체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셔서 보니까 그게 신경 쓰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왜? 내 몸뚱이는 생각만 하면 왔다 갔다 다 하니까 꼭 뭐 상소 가서 내가 있어야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화장해서 없애라. 그럼 어떻게 없앨까요? 여기 또 질문해야 돼요. 하든지 끝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질문하셔야 돼요. 이렇게 물에다가 뿌려도 된다.
요즘 법이 바뀌어서 물에 뿌려도 돼요. 두 번째, 이게 밥에다가, 화장한 재를 밥에다가 묻혀서, 밥에 묻혀서 뿌려도 된다. 그럼 새들이 그 다 주워 먹어서 깨끗하게 없어져요. 요렇게, 없애는 방법을 두 가지 요렇게 하나 선택해서 하라. 그러면, 예, 지금 오늘 질문의 핵심은 다 끝났어. 그럼 제사는 어떨까요? 제사 내가 지내라 할지 식사할 때마다 고마운 표현을 해라. 그럼 이게 제사보다 더 잘하는 일이다. 이거는 모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가 있는 데서 하면 되니까. 조상님 대대로 내려오는 부모님 조상님께 고마운 표현은 1년에 명절이나 추석이나 혹은 차례 제사 때 단 서너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라 지구촌 가족 다 배워야 될 너무 귀한 문화니까 아무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 그럼 설이나 추석에는 차례를 어떻게 할까요? 차례는 매일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안 해도 된다. 그럼 그래도 집에 사람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네. 그러면 합동으로 해주는 데다 부탁을 해서 해달라 해라.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시가집이든 친정댁이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또 뭐게 그 계급이나 이런 눌림은 자기 이야기 해봤자 먹어지지도 않아요. 자신있게 당당하게 제가 물어봤다고 뭐 덕분스쿠 스승님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조상님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계셔서 조상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가족 회의에 이야기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저는 전달해 줄 뿐입니다 하고 쏙까지 해요. 그래서 감나폭나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저는 조상님 시킨 대로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의견을 조상님 하는 대로 해. 빠진다. 이야기야. 그런 내 의사는 분명하게 다 밝혔고, 뭐, 내 의사가 뭐예요? 조상님 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지. 조상님 하라는 대로, 즉, 집주인 하는 대로 해야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지가 간만을 통과하냐, 집주인도 아니어서. 이렇게 정확히 아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 또 이렇게 없애보면 서운하지 않는가? 제발 서운 제발 그런 거 치워라. 네가 몇 번 산소에 간다고 그런 소리 하냐? 네가 1년에 몇 번 조상님 생각한다고 그런 소리 하냐? 효도 안 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그 뭐 화장하면 안 된다고 붙들고 막 난리를 치고 울고 그런 산소 쓰라 해놓은 것도 저는 오지도 안 해 풀빌 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 보면 저 자식이 제일 효자 같아. 왜? 돌아가신다 없으면 가서 또 들고 우리 살고 막 절대로 하자고 안 돼도 살다니까. 아니, 저놈이 효자다. 제일 말썽꾸러기들이 가슴이 찔리니까 그때라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평소에 잘하는 분은 뭘 하더라도 그냥 덤덤해. 내가 그래도 잘하지는 못해도 내 나름대로는 했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하십니다. 핵심이 뭐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하라. 그게 존중이고 예의다. 네가 우리 굴러서 알아서 하면 안 된다. 왜? 네가 집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